분데스리가 정우영 출격대기 TVN 스포츠. 자, 먼저 입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빅터 헨리 선수입니다. 빅터 헨리는 또 코너가 MMA 레전드죠. 조시 바넷의 또 제자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일본 무대에 활약을 또 많이 했던 그런 또 기록도 가지고 있고, UFC 전적은 많진 않지만은 MMA 전적은 이번 경기가 무려 30전째입니다. 전적도 23승 2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또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도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또 굉장히 대스타, 네, 유명한 파이터가 되었죠. 이어서 짜리드 파샤라시 입장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14승 0패로 UFC 들어오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네, 진짜 세계의 격투기 팬들로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은 선수인데요. 지금 UFC 들어온 지 1년 반이 됐는데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올라운더형 MMA 파이터인데 발차기가 또 특출나게 빠르고, 특히 레그킥 운영이 좋은 선수라 오늘 또 레그킥이나 프론트킥을 섞어주는 이런 발차기 운영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 출생인데 이제 잉글랜드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UFC 경기 내에서 판정승으로 승리를 거뒀죠. 자, 커리어 23승 6패, 벌써 30번째 경기인 87년생의 빅터 헨리. 신장 170에 리치 170.7cm고요. 14승 9패, 27살, 95년생 선수입니다. 자, 신체 조건은 훨씬 더 좋은데요. 베테랑을 상대로 좋은 경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차이가 뭐 한 2cm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신장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김도환 해설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실 두 선수의 스타일이 이렇게 크게 상반되는 스타일이거든요. 태권도는 빅터 헨리 쪽에서 있는데 바샤라 또 그런 스텝이 좀 나옵니다. 아, 전체적으로 좀 접근해봤던 바샤라. 바샤라는 저렇게 본인의 타격이 잘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또 역으로 카운터 테이크다운을 기가 막히게 또 들어간 선수거든요. 자, 소화제 같은 킥이 한번 제대로 나올 수 있을지. 킥 캐치! 바로 풀어냅니다. 사실 방금 김도환 해설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바샤라 선수가 지금 타격이 빠르고 정교해서 다들 타격만 신경 쓰고 있지만 사실 그래플링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요! 자, 킥을 드디어 잡고 그라운드로 데려가는데요. 역시나 바샤라 씨 영리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영리한 선수들의 그 경기 운영을 보면은 본인이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디벨롭해서 허를 찌르는 공격들을 잘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허를 찌르는 테이크다운 좋았습니다. 자, 네, 빅터 헨리가 생각보다 좀 잘 버텼고요. 바디 쪽에 리킥을 시도했었던 바샤란. 근데 여기서 테이크다운 허용하고 바닥에서 좀 허우적된 다면 빅터 헨리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만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한 건 아니에요. 그립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바샤란. 뜯어 내려가고 있는 빅터 헨리. 바샤라 입장에서는 뭐 컨트롤은 실패는 했다고 하더라도 테이크다운에 성공하고 빅터 헨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좋은 공격 시도였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러면 킥도 아까처럼 또 마음껏 하기는 좀 쉽진 않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펀치로 타격전을 계속하다 보면 무게중심이 위쪽에 쏠리게 되거든요. 그럼 또 타이밍 태클을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바디쪽 킥. 네, 말씀해주신 대로 빅터 헨리의 공격 옵션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블리크 킥까지 보여주면서 상대를 좀 안달나게 해주고 있는 바샤라. 다른 것보다 빅터 헨리의 최대 강점이 킥 공격이 안 통하는 걸 떠나서 바샤라스의 킥에 오히려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 퀘션마크 킥까지 보여줬고요. 킥을 계속 주고받고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흐름을 봐서 빅터 헨리가 그냥 이 타격 수싸움을 해서는 바샤라스를 공격하기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서로 레그킥 정확도가 좀 상당히 높지만 바샤라스는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계속 킥 견제 빅터 헨리. 레그킥이 들어갔을 때 그 레그킥의 좀 임팩트 묵직함 자체는 바샤라시 좀 위에 있거든요. 자, 킥 잡아줬었고요. 오히려 싸잡고 넘어뜨려보려 했었던 빅터 헨리, 시간이 없습니다. 아, 풀어내면서 바디 쪽에 펀치. 자, 첫 번째 라운드 마무리됐습니다. 심리적으로 과연 바샤라시 쫓기고 있을지 저는 좀 잘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지금 앞으로 쓰러졌어요. 굉장히 강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소리가 꽤 크게 났죠. 네. 이러면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네. 바샤라 선수의
인사이드 킥이었는데. 네, 이거는 물론 뭐 5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긴 합니다만 그 안에 회복할 수 있을지도 지금 의문이 될 정도로 너무 제대로 들어왔거든요. 네. 아래에서 위로 정통으로 들어갔네요. 보통 로블로우를 당한 선수의 신음소리가 이 오피셜 타임아웃 때 잘 안 들립니다. 네. 아, 그리고 이게 맞더라도 저렇게 바로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 로블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UFC를 중계하면서 봤던 로블로우 중에서 가장 강하게 들어왔고 지금 맞은 선수가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반응 보니까 거의 뭐 병원에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통증으로 사는 거면 이거 경기 속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참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이게 쉽게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빅터 헨리의 그 모습만 보더라도 이건 절대 꾀병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리플레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슬로모션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이거 경기가 좀 힘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의사가 들어와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닐 정도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정도 통증이면은 이거 통증이 완화되기도 힘들 거고 완화되더라도 경기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그 고통을 털어낼 수 있을지 이거 좀 힘들어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사실 회복을 한다고 해도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경기 끝날 때까지 그 영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크게 들어가면은 당연히 말씀해 주신 대로 회복을 하더라도 경기 끝날 때까지 그 영향이 있고 여파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중요한 부위가 너무 아프다고 일단 닥터한테 이야기를 해줬고요. 휴식 시간은 최대 5분이라고 짧고 굵게 답변을 해줬네요. 닥터는. 아까 조심 안에서 얼굴이 잠시 나왔었거든요. 고개를 좀 흔들었었습니다. 아예 들어 누워버리는데요. 2분 정도가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이 이게 그 빅터 헨리가 지금 뭐 엄살을 부릴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럼요. 일단은 그 UFC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또 엄밀하고 정밀한 그 판정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참 로블로우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저쪽 바샤라트 뒤쪽을 보면은 지금 브루스 버퍼랑 데나 화이트 또 심판진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게 경기가 속개는 되기는 힘들어 보이고 이 상황을 좀 정리해서 발표를 또 준비하는 걸로 좀 보이는 상황이고요. 5분 안에 일어나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네요. 그렇죠. 지금 쓰러지고 나서 4분 40초 동안 두 발로 서 있던 적이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비탈리가 고통이 완화되는 정도지 경기를 하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 맞아 보입니다. 지금 제대로 서기도 좀 힘들어 보여요. 5분이 다 됐죠. 경기가 안 되네요. 저런 판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비탈리 선수가 이게 엄살을 부리면서 경기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진짜 아닙니다. 어떻게 얻은 기회인데요? 지금 바샤라트도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관중들이 야유라니까 야유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빅탤런트 다가가서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 참 좋습니다. 바샤라시 좀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장면이고요. 그렇죠. 승패를 떠나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가 되는 건 두 선수도 원치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좀 이게 반칙패는 힘든 게 반칙 같은 게 이제 고의성이 있어 보여야지 반칙이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이 장면 같은 게 반칙의 그 고의성이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뭐 노 콘테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는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거고요. Due to an unintentional foul, this bout is declared a no contest. 노 콘테스트로 되는군요. 네, 역시 노 콘테스트로 처리가 되는 게 합당해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건 뭐 누굴 탓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킥이 엉키는 경우 또 인사이드 레어킥을 차는 경우에서 종종 로블로 사고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샤랏이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안쪽을 찬 거였고.